지금부터 조슈아님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4.15 총선이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뜻밖의 사건이 터집니다. 부정선거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제 법원에 투표함을 전거보전으로 그렇게 제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은 또 다른 차원의 아주 대대적인 그런 조작 행위가 일어나는데 그것을 2차 조작이다.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조작이 4.15 총선 4월 15일부터 인천 연수구 같은 경우는 인천지방법원에 4월 29일까지 이제 그게 넘겨지니까 이제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엉망진창이 아니고 그야말로 정권이 뒤집어지고 100번, 1000번 뒤집어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대형 조작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거를 그냥 국민들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가면 그냥 노예처럼 사는 거예요. 그냥. 뭐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1인 시위 갑자기 무슨 뭐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까지 끌어올려 가지고 지금 하는 거 보시죠. 그분들도 겁이 나는 거죠. 아, 이게 잘못하면 이게 참 문제가 커지겠구나. 나는 참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이 사람도 하는 걸 보면은. 자, 그럼 이제 2차 조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조작은 2차 네, 조작은 2차 조작하기 전에 제가 선관위에, 선관위가 아주 똥줄을 탈 만한 정보를 또 하나 얘기를 잠깐만 해보겠습니다. 선관위는 아마 분명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저 서버는 별도의 분리된 서버이기 때문에 저 데이터는 하나로 합쳐질 수 없다. 이렇게 아마 변명을 할 겁니다. 저 데이터가 합쳐질 가능성이 너무 높은, 하나로 그냥 손쉽게 합쳐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 자료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저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관악, 청사의 서버 이전을 할때 쓰레기를 뒤져서 나온 그 정보를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나눠서, 혹시 모르니까 나눠서 갖고 계십니다. 복사를 해서. 그 사람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의 서버, 선거 서버와 조작 서버가 두 개가 분명히 긴밀하게 연결돼서 돌아가고 있었다는 그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건 다음에 추후에 추가로 선관위가 순순연하게 시인하지 않으면 추가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다음으로 넘어가서 2차 조작이죠. 2차 조작. 2차 사실은 조작. 앞에 두 가지의 단계로 1차로 조작이 끝났습니다. 4.15 조작 끝났고 국회의원은 다 가짜로 당선이 됐고 국민들은 일반 국민들은 이제 다 관심이 없고 일부 깨어있는 국민 여러분들이 열심히 4.15 부정선거를 외치는 그런 상황에서 일단은 조작이 다 끝난 겁니다. 조작이 다 끝났는데 문제의 지역이 발생하죠. 인천 연수구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필두로 해서 다른 많은 지역 130몇 개의 지역에서 선거 무효 소송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때부터 이제 2차 조작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선관위는 참조하셔야 될 거는 전국에 아마 지역구가 254개인가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126개 지역구가 선거 무효 소송을 했으니까 얼추 50% 정도가 선거 무효 소송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완전히 그냥 선거 자체가 4.15 총선은 정말 문제가 많았던 거죠. 말씀하시죠. 다음에. 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증거보전을 했거든요. 증거보전을 했는데, 아, 저 표들이 이미 조작이 된게 아닐까? 이런 이제 걱정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증거보전을 했을 때, 그 현장을 변호사분들이 이제 확인을 했거든요. 그때 말씀하셨던 것들이, 잠깐만, 다음 페이지를 보면서 좀 설명을 먼저 해야겠네요. 예. 이번에 이제 나온 이상한 투표 용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배춧잎 투표지, 그리고 뭐 일장기 투표지, 그리고 뭐세 개가 붙은 거, 그리고 두 장이 아예 찰싹 붙어버린 거, 그리고 본드 같은 게 접착제가 나온 거, 그리고 옆에 이발이라고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종이의 실밥이 조금 덜려 가위로 뭐 조금 덜 잘려질 때 나타나는 증상 같은 거, 이런 실밥이 나온 것,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제 저도 마찬가지고요. 국민 여러분들이, 아, 이건 조작이구나라는 것을 대부분 다 이제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 이외에 이것을 통해서, 아, 어떤 식으로 이제 조작이
됐구나라는 것을 더 명확하게 모든 퍼즐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제가 좀 전에 좀 설명을 좀더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그럼 나중에 마무리 설명을 할때 진행을 하고요. 그 PPT 순서대로 그냥 넘어가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인데요. 22번 페이지인데요. QR을 각각 다르게 대량 인쇄가 가능한가라는 부분입니다.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선관위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QR코드가 인쇄, 특히 이제 뭐 위조표를 만드는 것을 방지하는 데 유효하게 쓰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QR코드는 대량 인쇄가 불가능하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게 인쇄라고 하면 이제 옵셋 인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환영 인쇄에서는 그게 사실입니다. 근데 요즘은 시대가 많이 좋아져서 디지털 인쇄기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표를 대량의 표를 만들면 지금 이 표를 자세히 보시면요. 도장 위치가 각각 다르고요. QR코드도 다 각각 다릅니다. 번호가. 이 다른 이 투표 용지들을 이미지 그러니까 이제 이그 디자인에서 만들기만 하면 다음 페이지 좀 보시죠. 예, 23페이지 다음 페이지 보시면 디지털 인쇄기라는 곳에 데이터를 넣습니다. 넣으면 아까 그 디자인한 예를 들어서 제가 테스트로 500장 정도만 했습니다. 500장 정도를 했는데 물어봤는데 이것이 1000장이든 10,000장이든 10,000장이든 이미지만 있으면 각각 그 QR코드나 도장 위치나 이런 것 전체가 다 다른, 전혀 다른 이미지를 얼마든지 뽑아낼 수 있다고 하고, 그냥 며칠 정도면 된다고 합니다. 2, 3일 정도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2, 3일 정도도, 밤낮, 24시간 꼬박 새서 이제 2, 3일이 걸리는 게 아니고요. 업무 시간에 충분히 이제 그 시간을 잘 풀로 쓰면은 그냥 그 정도 다 뽑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인쇄기는 뭐냐? QR코드까지도 다 똑같이, 도장까지도 다 위조를 해낼 수 있는 디지털 인쇄기다. 새로운 방식의 인쇄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쇄처럼 대량으로 빠르게 인쇄를 하면서도 데이터는 얼마든지 여러 가지 데이터를 우리 집 가정집에서 프린터를 쓰듯이 자유자재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인쇄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보시죠. 그러니까 네네네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그건 제가 이제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고요. 제가 이제 현장에 가서 이걸 이제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왼쪽에 있는 것은 이제 미디어 A님이 실제로 구입한 앱손 T3400 모델이고요. 이걸 가지고 투표 용지를 프린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 프린트를 했고 지난번 찢어진 투표 용지, 그 쓰레기장에서 주운 그 부여청약 투표 용지를 직접 비교를 했는데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부여청약 투표용지는 진짜 사전투표 발급기에서 나온 진짜 투표용지가 맞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것도 반대로 우리가 만들어낸 그 투표용지는 우리가 우리의 임의대로 뭐 아래 한글이든 뭐 일러스트레이터든 어떤 프로그램으로 뽑더라도 선관위에서 프린트한 것과 크게 차이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거기 디지털 인쇄를 의뢰를 해서 뽑은 건데 이렇게 그냥 뭐 재단도 금방 되고요. 금방금방 나옵니다. 근데 육안으로 봤을 때는 이게 구별이 힘듭니다. 근데 이렇게 봤을 때 오른쪽에 게 약간 이제 차이는 있을 겁니다. 이건 왜 차이가 있냐? 제가 인쇄를 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선관위 직원들이면 시간도 있을 거고요. 그 시간 동안 아마 인쇄기도 있을 겁니다. 인쇄기도 바로 옆에 놓고 이렇게 조금 바꿔서 프린트하고 저렇게 바꿔서 또 인쇄하고 인쇄와 프린터를 이제 비교하고 대조를 해가면서 양쪽과 차이가 거의 없도록 계속 미세 조정을 하면서 아마 진행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왼쪽이 프린터, 오른쪽이 인쇄. 구별이 약간 가지만 선관위가 이 인쇄를 열심히 몇 번이 연습을 해서 똑같이, 최대한 똑같이 만들 수 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참고로 해서 다음 페이지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27번이죠. 이건, 네, 27번에 있는 장면 제가 이제, 전자현미경입니다. 전자현미경이라고 해서, 뭐 연구소에서 쓰는 비싼 것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조금 이제, 저렴한 것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렴한 것이라고 해도, 1000배 정도로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인쇄 상태를 비교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왼쪽 거를
저는 현장에 가서 실질적으로 확대를 해서 다 봤습니다. 봤는데, 확대를 해서 봤을 때, 왼쪽처럼 잉크젯의 특성이 나옵니다. 왼쪽에는 잉크젯 특성이고, 오른쪽은 인쇄 특성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 다음 페이지 보시죠. 지금, 그 확대가 된걸 지금 보고 계시는 건데요. 확대가 된 27페이지를 보시면, 잉크젯으로 프린트가 된 거는요, 이렇게 빨간색, 그리고, 파란색, 빨간색과 녹색과 노란색, CMY인가, 이게 정확하게 빨간색 아닙니다. 약간 진분홍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사이안이라는 거하고, 마젠타라고 하는 거하고, 사이안, 그리고 이제 약간 연한 파란색 같은 겁니다. 그 사이언 그리고 옐로우는 진한 노란색이고요. 삼색. 그리고 K는 검은색인데 그런 식으로 이제 프린터가 되는데 엡손 프린터는 검은색 블랙 성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색깔 그 CMY를 그 빨강, 파랑, 노랑을 적절하게 섞어서 점으로 따다다닥 찍어가지고 검은색을 임의로 조합을 해서 만들기 때문에 완전하게 검은색이 잘안 나옵니다. 그래서 조합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빨간색 점도 보이고 파란색 점도 보이고 노란색 점도 보이는데 녹색 점이 반옥 보이는 거는 녹색 점은 노란색과 파란색이 섞여서 녹색 점으로 보이는 것일 뿐이고요. 사실상 녹색은 없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색깔을 조합을 해서 왼쪽에 사전 투표 용지는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뽑아서 확인한 거지만 실제로 부여 청약 그 투표 용지를 찢어진 그 쓰레기장에 버려졌던 투표 용지를 확인해도 이렇게 똑같이 나왔습니다. 근데 오른쪽을 보시면은 정말 반듯한 모양이고요. 반듯할 뿐만 아니라 색이 아주 까만 색만 나옵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하얀색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그 일반적인 잉크를 쓰지 않습니다. 예, 프린터에도 잉크를 쓰는데 오른쪽을 보시면은 이건 일반 잉크가 아니라 인쇄용 잉크라고 해서 이 잉크를 그냥 뿌리는 게 아니라 레이저로 쏘는 식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잉크는 잉크이되 토너와 비슷한 어떤 그 특성들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 모서리가 아주 반듯하고요. 그리고 내부가 이렇게 메꿔지는데 마치 토너가 메꿔지듯이 뭐 코팅하듯이 인쇄가 되기 때문에 표면이 약간의 광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질반질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울퉁불퉁하고 반질반질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빛이 있어서 빛이 반사가 돼서 울퉁불퉁해 보이는 그런 증세일 뿐이고요. 이걸 실제로 보면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중간중간 하얀색이 있는 게 울퉁불퉁한 거기 때문에 빛의 방향, 각도를 달리해서 보면은 그 빛이 하얀색 부분이 계속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빛이 반사된 것이라는 걸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의 반사가 만약에 없다고 하면 그냥 100% 검은색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그냥 검은색으로 뽑았다. 이렇게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선관위가 일부러라도 검은색만 쓰지 않고 검은색에다가 다른 색깔을 임의로 섞었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또 다른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별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음 또 글자를 좀 확대를 해봤는데요. 이거는 투표관리관 도장입니다. 이거를 확대했더니 처음에 노트북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양쪽 투표 용지를 확대를 한 건데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중간에 임의로 다른 표를 넣은 게 아닙니다. 예,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왼쪽, 오른쪽 같은 투표 용지 가지고 지금 확대를 한 거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이제 예. 확대가 된 것이 나옵니다. 차이가 나네요, 확실히. 예, 이것도 이제 확실하게 차이가 나죠. 흩뿌려서 빨간색만 쓴게 아니고 빨간 도장임에도 불구하고 파란색도 보이고 노란색도 보이고 빨간색도 보입니다. 다양하고 그리고 이 점들이 규칙적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오른쪽이 인쇄된 걸 보면요. 아주 규칙적입니다. 패턴이 있고요. 그리고 빨간색이 점이 있고요. 보시면은 검은색도 점이 있습니다. 빨간색 도장인데 왜 검은색이 있느냐? 사실은 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일반적인 그 빨간색이 다 빨간색이 아닙니다. 100% 완전히 빨간색을 쓰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보면 약간씩 약간 그 색이 바란 그 빨강은 파란색이 약간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도장을 찍을 때 불순물이라든지 아니면은 인주가 아주 좀 어두운 색이다. 그러면은 검은색이 같이 조금씩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멀리서 보면 진짜 도장 같아요. 예, 오히려 빨간색 100%로 하는 것보다 검은색을 조금씩 섞어야 진짜 도장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검은색이 이렇게 합쳐진 거고요. 인쇄를 놓고 보면은 멀리서 보면은 그냥
왼쪽, 오른쪽 구별이 잘안 됩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패턴이 있고 망점이라는 것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은 예. 청인도 확대를 했는데요. 지금 청인, 네. 청인 잠깐 이제 보셨던 것 30분. 같은데. 예. 30분이죠. 네네. 30번이고요. 예. 30번을 이제 확대한 것이 31번입니다. 네. 예. 31번을 이제 보시면은,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 증상이 나옵니다. 망점이라는 게 보이고, 패턴이 있고, 왼쪽은 전혀 규칙적인 패턴이 없습니다. 왜냐면, 잉크젯 프린터가 패턴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만, 왼쪽, 오른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하기 때문에 패턴이 일정하지가 않고,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흩뿌릴 때, 잉크가 종이에 스며들기 때문에 이렇게 다 번지는 식으로 부드럽게 표현이 됩니다. 오른쪽은 아주 반듯하게 이제 표현이 되고요. 그리고 이거 조금 참고로 말씀드리는 건데, 잉크젯 프린터에서 뽑을 때, 잉크젯이 왼쪽, 오른쪽으로 번갈아가면서 뽑기 때문에, 이 라인이 약간 어긋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저기 보시면은, 어쨌든 뭐, 제가 기술, 투표용지 예. 두 개만 대조를 해놨던 25번 페이지로 혹시 잠깐만 올라가시면 좋은데요. 거기 보시면은 이게 눈을 좀 자세하게 확대해서 보시면 좋겠는데, 혹시 가 주실 수 있나요? 예, 25페이지로. 25페이지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거 보시면 왼쪽에 7번을 보시면요. 주전국이라고 돼 있는 4번 후보에 보면, 오른쪽에 이제 칸을 보시면 약간 삐뚤어진 게 있습니다. 살짝 삐뚤어져 있거든요. 이게 잉크젯 프린터의 증상입니다. 근데 이거는 그러면 레이저 프린터 할 때는 있을 수 없느냐? 이것도 레이저 프린터에서 똑같이 위조가 가능합니다. 뭐냐면 왼쪽에 있는 투표용지를 고해상도 고해상 스캔을 해서 똑같이 인쇄를 하게 되면 이런 삐뚤어진 것까지도 똑같이 위조를 할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삐뚤어진 거 이런 사소한 건 보지 마시고 인쇄 망점이 정말 중요하다. 이게 돋보기를 가지고 사람이 보더라도 확인이 가능하고 이렇게 전자현미경 같은 거 보면 이제 그 돋보기를 가지고 보면은 자기만 볼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전자현미경 가지고 보면은 아주 큰 스크린에 TV 화면으로도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그럼 이제 그리고 이제 32번 32페이지인데요. 대량 인쇄를 하고 또 재본을 하는 과정을 제가 직접 진행을 해봤습니다. 인쇄소에 가서 이미지를 주고, 이미지를 프린트, 인쇄를 해서, 대량 인쇄를 해서 재단을 하는 모든 일련의 과정을 다 해봤는데, 이거 다 하는데 1시간도 안 걸렸습니다. 500장 하는데 1시간도 안 걸렸고, 수량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시간이 동시에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인쇄도 대량 인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수량 인쇄나 대량 인쇄나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엄청나게 대량으로 빨리빨리 인쇄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왼쪽처럼 이미지를 만들고 이 데이터를 주기만 하면 심지어는 제가 직접 가지 않아도 됐습니다. 어떤 인쇄소에서는 제가 두 군데에서 이제 인쇄를 의뢰를 했는데 한 군데에서는 제가 직접 가서 촬영도 하고 설명도 들었고요. 다른 한 인쇄소에서는 제가 그 데이터만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이 웹하드로 보냈는데 이 웹하드로 데이터를 보내면 바로 인쇄를 바로 해주고요. 인쇄를 바로 해서 재단까지 다 해서 퀵 서비스로 배달이 되냐고 하니까 퀵 서비스로 배달까지 해줬습니다. 그 과정이 2시간 정도밖에 안 걸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투표용지를 얼마든지 쉽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이런 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참고로 해서, 선관위는 아마 그 조작을 했다면 어디 인쇄소에 의뢰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만약에 선관위가 뭐 중국에서 인쇄를 뭐 의뢰를 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임의로 그 장비를 따로 구입을 해서 어디 뭐 비밀 창고 같은 데 넣고 또 대량으로 찍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찍었다고 하면은 정말 손쉽게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정말 이제 배추잎. 문제에 그 배추잎 투표지가 나옵니다. 이제 이 배추잎 투표지는 사실 다른 거뭐 많이 있었죠. 제가 제일 첫 번째 페이지에 보여드렸던 일장기 투표지, 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본드가 붙은 거, 그리고 덜 잘린 거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영상을 이미 올렸습니다만, 인쇄소에 가서 이것저것 양해를 구하고 질문을 해서 다 촬영을 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일련의 이 여섯 가지의 모든 이 증상들이 인쇄를 할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불량이라는 겁니다. 가정집에 프린터에서는 이런 불량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인쇄소에서는 흔히 있는 일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일을 안 한다. 자기 업체로 거래처를 바꿔라. 예, 자기가 프린트를 하면은 이런 사소한 실수 없이 꼼꼼하게 납품할 테니까 자기로 거래처를 바꿔라. 이 거래처는 정말 일을 못하는 곳이다. 이런 데서 일을 맡기시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조언을 제가 또 조언까지 받았습니다만, 어쨌든 이 모든 증상, 특히 이 배춧잎 투표용지도 인쇄 과정에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게 두 가지라고 하는데요. 종이가 찢어져서 이제 그 종이를 물고 들어가는 부분, 그 부분에서 일부 찢겨서 안에 롤러에 들어갔을 때도 이런 증상이 있을 수 있고요. 이게 흔히 일어나는 증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블랭킷이라고 전에 찍었던 그 잉크를 깔끔하게 제거하지 않고 찍었을 때도 비슷한 증상이 일어납니다. 두 가지 다 증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인쇄에서는 이런 증상이 일어날 수 있는 사례가 제가 이제 확인한 바로만 최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레이저 프린터라면 정말 이 프린터를 고장낼 각으로 삐뚤게 종이를 억지로 집어넣어서 이런 식으로 프린트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잉크젯은 절대로 이렇게 프린터가 안 되고요. 그리고 더더욱이 롤 용지 프린터에서는 절대 이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일반 그 프린터 기술자가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이거는 다알수 있는 겁니다. 자, 예를 그러니까 들어서 이제 예. 롤 말씀. 용지를 하루 종일 쓰는 곳이 있습니다. 롤 용지를 하루 종일 쓰는 곳. 그것이 바로 마트 혹은 주유소입니다. 거기서 영수증을 내잖아요. 영수증을 줄 때, 여러분, 영수증을 받을 때 이런 식으로 예전에 나왔던 것이 엇갈려서 나온 영수증 보셨습니까? 바로 마트에서 쓰는 것이 롤 용지를 사용한 프린터입니다. 그리고 잉크를 뿌리는 건 아니지만 열전사 방식으로 해서 잉크젯하고 거의 비슷한 방식을 씁니다. 여러분이 마트에서 물건 사고 영수증, 혹시 식당 가서 영수증 받을 때 이런 식으로 예전에 인쇄됐던 게 동시에 겹쳐서 나온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절대 없죠. 전국인 5천만 국민들이 이거 6천만 국민이 한 명이라도 이런 식으로 된 영수증 본 적이 있다고 하면은 제가 이걸 인정하겠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인쇄업자가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인쇄 과정에서는 흔하게 나오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제 상당히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조금 이제 조슈아님이 말씀하신 걸 조금 이제 제가 정리를 좀 하면, 있습니다. 그게 지금 먼거 하니까 조슈아님이 굉장히 좀 길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핵심은 이거죠. 그냥 사전투표지의 거의 전량을 앱선 프린터로 출력해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자에게 교부해서 기표도장을 꽝 찍어가지고 투표함에 넣어야 되는데 이 강큰 사람들이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4만 장 정도를 그냥 인쇄기를 돌린 거예요. 그 인쇄기를 돌린 그가 지금 인천지방법원에 다 보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빠져나갈 수가. 그럼 유일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법원하고 속닥속닥 해가지고 다시 또 통과리를 하는 겁니다. 다시 프린트물로. 그렇게 하면은 빠져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 선관위가 법원 제출용 투표함을 새로 만드냐 이야기예요. 세상에 어느 나라 선관위가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서 유권자들이 던진 표를 다 없애버리고 인쇄기 돌려가지고 인쇄기에다가 투표함에다가 그새 투표지를 집어넣느냐 이야기죠. 그걸 하고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참는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거는 나라가 망한 거죠. 나라가. 정말 내가 볼 때는 이 양반들 대책이 제가 없다고 보는 거는 뭔거 하니까 그냥 새로 투표함을 갈아치운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동안 쭉 말씀을 하셨으니까 조슈아님이 마지막 단계 2차 조작 4.15 총선이 끝나고 법원의 증거 보존으로 투표함이 들어가기 전까지 이거를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정리해 주시죠. 네, 2차 조작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국을 다 조작한 건 아니고요. 증거 보존을 신청한 곳, 그러니까 인천 연수구을 같은, 이번에 재검표한 곳, 그런 곳은 추가로 조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4.15, 이제 그 선거와 그리고 개표가 다 진행된 이후에 추가로 조작을 하는데 이걸 이제 2차 조작이라고 하겠습니다. 2차 조작을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쭉 이제 내용을 훑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실 겁니다. 이 투표용지가 진짜 그 투표용지가 맞는지 아니면은 개표일 이후에 추가로 조작을 했는지 이런 것에 관심이 많을 겁니다. 간단하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를 다 다시 뽑았습니다. 간단합니다. 다 다시 뽑았습니다. 왜냐하면 일일이 다시 뭐 맞추고 뭐고 하기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아예 일련 번호성 쪽에 문제도 있고요. 다 그냥 다시 뽑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투표지 분류기 아니 그러니까 저기 사전투표 발급기 그러니까 앱손 프린터에서 뽑은 것이 20%에서 한30% 정도 일부는 앱손 프린터에서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나머지 한 8, 7, 80%는 인쇄를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그렇게 왜 그렇게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추측으로는 앱손 프린터로 계속 인쇄를 하려다 보니까 기계가 상당히 무리가 가고, 그리고 특히 잉크를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잉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게 개인 돈으로 임의로 사기도 쉽지 않은 분량이거든요. 그러니까 잉크 확보가 쉽지 않으니까 급하게 인쇄로 전환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사전투표 발급기로 다 뽑았다면 그나마 이걸 덮기가 수월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중간에 너무 이제 이게 진행이 잘안 되니까 갑자기 급하게 빨리 하기 위해서 중국이든 아니면 한국 내에 이름 없는 곳그 의뢰를 한다든지 아니면 인쇄기를 통째로 구입을 해서 대량으로 위조를 빨리 해 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전체를 표를 싹 갈아치우는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시간이. 근데 시간이 그 필요했는데 그러면 그 시간을 어떻게 벌었느냐? 그 법원에서 지방 법원에서 판사가 이거를 다 증거 보존을 기각시켰습니다. 특히 특히 이제 그 증거 보존을 올렸는데 위에 있는 상위 기관에서 다 이제 기각을 시킨 경우도 있고요. 그걸 이제 배후를 알아보니까 김명수 대법관이 배후에 있더라고요. 다 기각을 시켜서 나중에는 심지어 대법원에도 증거 보존을 했는데 증거 보존의 신청을 대법원에 하는 사례가 별로 없다고 합니다. 정말 이례적인 사례인데 그렇게 해도 이제 다 기각을 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계속 미루다가 결국은 증거 보존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하는데 한달 넘는 약간의 그 기간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열심히 표를 다 새로 만들어서 집어넣었다. 근데 국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게 있습니다. 이 표를 만들 때 먼저 했던 작업이 있습니다. 먼저 했던 작업은 표를 먼저 서버에 표를 먼저 만든 겁니다. 서버에 표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만들어진 표, 그 조작 서버에 있는 그 표를 가져와서 그 표를 기반으로 1번부터 끝번까지 일련 번호를 세워놓고요. 그리고 1번 후보 몇 표, 2번 후보 몇 표, 3번 후보 몇 표, 이런 것들을 다 넣고 적당하게 섞어가지고 가상의 표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표 이미지를 만든 다음에 그 이미지를 가지고 프린터도 할수 있고 인쇄도 할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관위는 서버를 이용해서 조작 서버를 이용해서 이미 이미지를 먼저 그러니까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데이터를 먼저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선관위는 원본을 지웠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제 추측으로는 정말 이제 강력하게 추측이 되는데 원본은 선관위가 USB로도 갖고 있고 서버에도 포렌식을 하면 나올 겁니다.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데이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투표 조작하는데 너무 중요하게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당연히 갖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전혀. 그 이미지와는 별개로 전혀 다른 조작된 이미지를 만드는 겁니다. 이미지를, 이게 헷갈리는 건데요. 원본 이미지는 있습니다. 선관위가 갖고 있고 지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원본 이미지는 있습니다. 그리고 가짜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이 가짜 이미지를 가지고 투표지를 그 프린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투표지를 프린트를 한 다음에 이것을 바로 상자에 넣지 않았습니다. 상자에 넣지 않고 투표지 분류기를 다 통과를 시켜서 가짜 이미지, 4.15 때 통과돼서 스캔했던 이미지를 또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게 선관위가 말하는 소위 사본 이미지라는 겁니다. 조작 이미지죠. 조작 이미지를 만들었다. 어떻게? 그 원본 이미지는 선관위가 숨겨놓고 있고, 그 선관위 서버에는 데이터를 통해서 가짜 이미지를 만들어낸 다음에 가짜 이미지를 프린트해서 프린트된 걸 다시 스캔한 것이 선관위가 제출한 사본 이미지라는 겁니다. 좀 이게 이해가 가시나요? 그럼요. 예. 네네. 그러니까 선관위가 제출한 거 뭐냐? 4.15 때 스캔한 것도 아니고요. 4.15 때걸 조작했던 것도 아니고요. 4.15와는 전혀 무관하고 선관위가 임의로 다 새로 다 만들었던 겁니다. 새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일련 번호에 하나도 이상이 없도록 다 만들어낸 거를 이미지로 만든 것도 갖고 있고요. 제가 만든 아까 이제 가로 세로 빽빽하게 채우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미지입니다. 이미지도 갖고 있고 낱장으로 일일이 다 스캔한 것도 갖고 있습니다. 새로 만들어서. 가짜 사본이 또두 개가 있는 거죠. 그중에서 두 번째 가짜 사본. 스캔한 그 가짜 사본을 선관위는 제출을 했을 거다. 언제? 투표지들을 증거 보존할 때 같이 넣었습니다. 근데 투표지를 증거 보존할 때 그럴듯하게 봉인을 다시 해놨는데 그래도 봉인 허술하게 한게다 들켰습니다. 그때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일부 변호사들하고 뭐 가로세로 이런 데서도 뭐 빵상자에서 봉인이 너덜너덜하게 붙어 있더라. 그리고 봉인 도장도 중복으로 찍혀 있더라. 엉망이었더라. 라고 얘기한 한 것을 들으셨을 겁니다. 당연합니다. 당연해. 당연한 겁니다. 모든 일부 투표용지를 투입해서 맞춘 게 아니고요. 그 안에 있는 게 정확하게 몇 표인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왜? 투표지 분류기에서 미세 조정을 해왔기 때문에 그 미세 조정한 게 정확하게 몇 표인지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싹다 빼내고 새로 다 넣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제가 이걸 판단을 해봐도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럼 기존의 표는 어떻게 했냐? 제 생각에는 다 파쇄해서 태워버렸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쓰레기장에서 버렸을 거고요. 쓰레기장에서 이미 저도 직접 그 쓰레기장에서 확인한 것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그 기표 용지가 프린트가 또 많이 봤고요. 그렇게 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확실하게 조작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얘기를 큰 소리를 칠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한달 남짓한 그 기간 동안에 빨리 조작을 했는데 뭘 조작을 했냐? 실제 실물 투표지를 가짜로 만들어냈고, 그리고 이미지 파일을 만들었는데 그 이미지 파일도 4.15랑 관련도 없는 데다가 가짜 이미지를 하나 가짜로 사본을 만들어낸 다음에 그걸 프린트를 해서 스캔을 다시 한 사본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그 사본을 USB에 싸구려 USB에 담아가지고 투표용지랑 같이 봉인을 대충 엉성하게 대충 꼼꼼히 할 수도 없죠. 봉인이라는 것 자체가 뜯는 순간 이것이 뜯는 것이 다 티가 나게 돼 있습니다. 최대한 한다고 해서 봉인을 그럴듯하게 해가지고 대충대충 해서 갔을 때 변호사들이 확인했을 때 봉인지 상태가 엉망진창이었고 또 열어서 물론 그 변호사들이 직접 그걸 만진다거나 그걸 이제 뭘그뭐 그때에서 확인을 할 수는 없습니다. 증거보전단체 단계에서는 그렇지만 증거보전이 잘 앞으로 될 것인지에 대한 확인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확인 사진을 찍을 때다 빳빳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그때 그렇게 얘기했고요. 이게 그 개표 당일날 투표용지라고 믿을 수 없을 만큼 빳빳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도 그게 의문스러웠습니다. 아니, 그게 그 투표된 용지들이 들어왔는데 그 갑자기 다 빳빳해질 수가 있는가라고 생각이 돼서 의문스러웠는데 그게 지금 다 완전히 해결이 된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변호사분들 중에서 정말 이건 이해하기 어렵다. 2번 후보 표가 빳빳한 게 있더라. 이건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는 설명을 못 했습니다. 2번 후보 표가 빳빳한 게왜 있는지를 설명을 못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설명할 수 있죠, 당연히.
1번, 2번, 3번, 4번 다 뽑아낸 겁니다. 그런데 다 빳빳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는 이렇게 뭐그 앱슨 프린트에서 한 거든 일부는 이렇게 접어서 급하게 접었던 흔적을 일부러 뭐한 10%, 20%든 접은 흔적을 낼 수는 있었겠지만 나머지는 대부분 다 빳빳했다. 이런 것도 미루어 봐서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예. 그러니까 지금 그큰 이제 전체 계략도로 봤을 때 위쪽에 있는 분류기, 이미지, 표 이렇게 이제 제가 써놨는데요. 분류기는 지웠습니다. 분류기에 있는 원본은 노트북은 삭제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뻔뻔스럽게 재판 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증거인멸이고 이것은 그 증거인멸 자체에 대한 큰 문제고 이것도 이제 고소, 고발 대상인데, 이거는 그냥 그 놀랍게도 당시 대법관이 은근슬쩍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번 그 재검표 때에는 원본 이미지가 지워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그러냐? 그러면 사본은 있냐라는 식으로 은근슬쩍 슬쩍 넘어가는 식으로 원본 혹시 노트북을 포렌식을 한다든지 그리고 원본을 지운 것은 법적으로 책임을 진다든지 아니면 이 현재 제출한 사본과 원본하고 진실성을 그 동일성을 확인할 수가 있는지 뭐 해시 검사라든지 이런 포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방법이 있는가에 대한 질의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놓고 봐도 대법관은 그냥 한패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패가 아니고서야 이그 사본에 대한 진실성 여부,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얼렁뚱땅 넘어갔다는 거. 디지털 증거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한 재검표의 상황에서 얼렁뚱땅 넘어갔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대놓고 선관위 편을 들어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위에 정리해 표를 주시, 놓고 잠깐 좀 설명을 추가로 좀 해주시죠. 예. 아니, 지금 이제 마무리하시고 나면 이제 내가 끝을 아, 이렇게, 네네. 예. 네. 그럼 그래서 내고 이제 내가 한번 그 정리를 할게. 위에 있는 그 박스를 보시면은 증거 보전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이 박스는 뭐냐면 법원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법원 안에 들어갈 때부터 분류기는 삭제됐고요. 그리고 이미지는 표부터 만들었어요. 표의 이미지를 만들어서 표를 먼저 만들어내고 선관위가 사본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만들어낸 순서가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전투표 인쇄는 인쇄는 한70% 정도는 실제 인쇄를 했고 나머지 한30% 정도는 이것도 조작은 조작이 돼. 다 가짜로 만들어진 거긴 한데 앱선 프린터로 한 겁니다. 그런 식으로 됐고요. 그리고 당일 투표를 신기하게 당일 투표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거는 어디서 알수 있냐면은 성북구 공성감 TV에 가서 성북구 개표 현장을 보시면 어떤 선관위 직원이 와서 1680표가 1810표도 될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구간은 여러분 아주 유명하니까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때 그 분류기의 오류를 보였던 것이 바로 당일 투표였습니다. 당일 투표가 어떻게 된 거냐면 실제 투표 수는 1680표의 투표지 수가 나왔습니다. 근데 분류기에서 카운팅 된게 1810이라는 숫자가 카운팅이 된 겁니다. 이게 뭐냐면 뻥튀기를 한 겁니다. 늘리기를 한 거죠. 당일 투표는 근데 늘리기를 했는데 각 후보별로 똑같이 늘려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표, 뭐 200표, 150표, 그리고 50표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1번, 2번, 3번이. 근데 그러면은 첫 번째 후보는 100표, 두 번째 아그첫 번째 후보는 20표, 그리고 두 번째 후보는 15표, 세 번째 후보는 5표. 이렇게 확률적으로 비율을 똑같이 맞춰서 늘렸습니다. 이거는 제가 10%로 표기를 했는데 정확하게 보니까 7%에서 8% 정도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당일표는 숫자를 모든 후보의 비율이 동일하게 늘렸다. 그럼 늘렸잖아요? 늘렸는데 당일투표는 건드리지 않았으니까 당일투표는 이 법원에 제출할 때 그대로 증거보존을 해도 됩니다. 하지만 뻥튀기를 한 7, 8%가 있기 때문에 뻥튀기를 한 7, 8%를 추가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투자를 추가를 해야 되냐? 그건 위조를 하고 그 절취선을 대충 막 잡아뜯고 그리고 도장을 빨리빨리 찍어야 됐었습니다. 빨리빨리 찍어서 그 말도 안 되는 현장에서는 그 스탬프를 놓고 찍었다고 하는데 이그 일장기 투표지는 만년 그 도장에다가 잉크를 뿌려가지고 급하게 찍다 보니까 그런 그 떡져버린 도장이 나온 것이다. 그런 식으로 다 모든 것이 다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재검표를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재검표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이 일부
4.15 총선 때 있던 그 표들이 그대로 온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조작이 됐다 하더라도 일부가 조작이 됐을 것이다. 자, 과연 10%가 됐을까? 20%가 됐을까? 그 조작이 된걸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 완벽하게 조작하진 않았을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근데 이 도표를 보고 이제 여러분 아시죠? 분류기도 이미 가짜로 싹다 지워진 거고요. 이미지도 가짜, 표도 가짜. 가짜를 가지고 가짜를 대조한 겁니다. 가짜를 가지고 가짜를 대조하니까 문제가 당연히 없을 겁니다. 근데 어떤 것이 가장 큰 문제였냐? 급하게 한게 문제였습니다. 제가 직접 방문한 인쇄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급하게 인쇄할 때만 나오는 증상이다. 자기들은 절대 이렇게 일안 한다. 인쇄소에서 나타나는 그런 불량인 건 확실하다. 하지만 사람이 꼼꼼하게 걸러내기 때문에 절대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 꼼꼼하게 하면 나오지 않지만 급하게 하면 나온다. 이런 거래처하고는 앞으로 일을 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인쇄라는 것에 방향을 맞추고 있습니다. 반면에 선관위는 이것이 그 앱손 프린터에서, 잉크젯 프린터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절대 절대 증명해내지 못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다 이제 진행이 됐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내용을 이제 전반적으로 쭉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좀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이 표의 내용은 제가 좀 더, 더 이해하기 쉽고 약간 오탈한 것들을 수정을 해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아유, 수고 많았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뭐 대부분 다 몸을 많이 사리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좀 조슈아님이 앞으로도 활동을 좀 많이 해주셔도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